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웃긴 표정이 나와요? 웃긴. 그래서 사실 언니가 제일 이뻐. 웃긴 표정이요?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그냥 저도 편하게. 그 정도로 나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캡처가 많이 돌거든요. 하이킥 때. 저도 보면. 아니. 왜 내가 저렇게까지 했지?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표정이라 막, 저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 웃기세요? 예? 이 자리가 오늘 많이 웃기세요? 혹시? 예, 많이 웃기죠. 그래서 웃기 표정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기 표정이 뭐가 있지? 자, 웃기 표정입니다. 박하선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하는 웃긴 표정. 기자님들 잘 잡아주시고요. 자, 갑니다. 웃겨도 좋고 예뻐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쪽지를 일단 주시겠어요? 네. 너무 어리셨어. 예, 구겨셨네요. 자, 박하선 씨. 저는 질문. 홍현 네.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의 이상형은, 그리고 결혼 예정은 언제쯤이신가요? 이상형은 좀, 20대 때는 되게 마르고 되게 날씬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복스럽고 통통한 여자가 좋아요. 그리고 결혼은,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지금은 복스럽고 통통한 여자가 좋고 결혼은 빨리 하고 싶다. 네, 빨리 해서 저 같은 아들, 저 같은 딸을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같이 대극 콘서트 보면서 너 이 역할 해, 나 이 역할 할게 막 이러면서 재밌게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콘에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코너가? 네?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쪽지 주시고요. 자, 윤상현 씨도 한번, 네, 박하선 씨 관련 질문이었나요? 아, 박철민 씨가 뽑아주셨나요? 아, 그죠. 박철민 씨가 받은 질문. 네, 갖고 계시죠? 제가 영화가 처음이에요. 제가 다 뽑았으니까 드릴게요. 네. 가장. 어디 보시면 가장 예쁜. 네, 가장 예쁜. 어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가수 출연한 배우는 빼봐야죠. 하선 씨가 가장 예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가장 예쁩니다. 근데 혹시 하선 씨를 제외하라면은? 그렇게 하면은? 김민정. 저는 그 뉴욕에서 그 드라마를 하면서 이렇게 달덩어리처럼 덩글덩글해서 너무 이렇게 예쁜 배우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제가 별명도 붙여줬어요. 공룡알. 공룡알. 박하선 씨를 제외하고는 김민정 씨가 좋다. 그렇군요. 오늘 영화 음치 클리닉 쇼케이스인데 굉장히 다양한 배우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차태현, 지진이, 김민정 씨 감사드리고요. 예.